근육 부족으로 생기는 연하 장애 그런 환자들도 많이 옵니까? 예,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뭐 연하 장애가 생기시고 또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흡인이 되시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근감소성 연하 장애라고 하고 있는데요. 저도 이제 중년 이후에 사레가 잘 걸리거든요. 뭐 이렇게 네. 밥 먹다가 이래 제가 이렇게 사레가 걸리면 꼭 주변에서 넌 나이 먹어서 그래. 지금 이런 사레가 자주 걸린다. 네. 그럼 연하 장애로 이렇게 봐도 되는 뭐 건지? 관련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. 네. 아직까지 이제 뭐 지금 보면 근육량도 충분하시고 연하 장애가 뭐 심한 나이는 아니신데요. 네. 최근에 보면 이제 사레가 좀 더 달리 더 잘 걸린다. 네. 아니면은 음식물을 실제로 삼키는데 과거보다 힘이 더 든다. 네.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액상으로 된 음식이나 뭐 반고체상 뭐 예를 들어서 그 요구르트 네.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뭐 크게 좀 힘이 덜 드는데 네. 이런 고기나 네. 아니면 고체로 된 음식물을 드실 때 보면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. 네. 근데 젊은 때는 잘 모르시다가 네. 나이가 좀 드시고 근육이 몸에 좀 빠지시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삼키는데 힘이 점점 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냥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졌겠지 생각하시지만 요즘 분들은 이제 그런 증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병원에 그 순수하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꽤 있습니다. 네네.